짐으로 해주마. 자, 일단 화려한 전투신이 이어지고. 오! 야, 확실히 힘은 권지태가 장사야. 어, 크기도 크고. 종건을 이래 들고 막 돌리네. 유리파편에다가. 야, 이거 잔인한데? 이건 좀 위험. 오우! 야, 지 혼자 소리 지른다, 이제. 완전 고릴라인데? 자, 방만도 이 자세는 뭡니까? 이 자세는 1080도 준비 자세죠. 어, 성태훈의 1080도 발차기를 이렇게 거대한 놈이 한다고? 이건 뭐 재앙 아닙니까? 돌다가 떨어지면 피신 아니야? 어, 돌아? 어, 이거 표정 봐봐. 엄청 자랑스러운 표정. 건진대 개 놀랐다. 와, 이게 이 사람이 좀 원래 표정을 잘 숨기는데. 아니, 표정 연기의 달인인데. 어, 진짜 놀란. 이건 진탱 같은. 오, 막을 수 있다, 이 표정. 어. 방만덕이, 오, 숙여서. 아, 피한 게 아니었는데. 야, 아예 없어졌어. 뚫고 지나갔다. 권지태 죽었겠다, 이거. 조금 이상한데요, 이건데. 와, 이거 권지태 죽었을 것 같고. 자, 일단은 종건 vs 권지태 확장판. 확장판이니까 이전의 이야기는 다 똑같아. 권지태랑 김기명이가 어떤 상황이죠? 김기명 그 깍지 다 처맞은 거죠. 아, 근데 엄청 잠깐 잔인한데요? 왜, 왜? 이거 좀 쉬워. 이거 혓바닥 아닙니까? 아니, 뭔 개소리야. 신발인데. 아, 그럽니까? 자, 그럼 남은 이빨 마저 뽑아가마. 달려옵니다. 종건! 이놈이 감히 김혜영 형님을. 어, 종건이 막았고. 잠시 잊고 있었군. 김기명의 칼 권지태. 물러서라. 너희들은 제명이야. 너희 헤드 김기명은 욕심을 못 이겨 룰을 어기고 말았다. 그렇다면 규칙대로 오늘부로 빅딜은 폐기한다. 그 사람의 피가 아깝긴 하지만 룰은 룰. 모든 참정 손님 구독 감사합니다. 그건 내 할 바 아니다. 넌 김혜영 형님을 이렇게 만들었고 내 앞에 김영희 형님이 쓰러졌다. 난 그저 니놈을 패죽일 뿐이다, 종건. 그래, 당연히 너라면 그렇게 나와야지. 처음부터 전력으로 덤비는 게 좋을 거다. 라곤 해도 김기명 저놈 예상외로 꽤 강해서 덕분에 체력이 온다! 한대 맞히기도 했는데. 과연 힘으론 확실히 헤드급의 제목인데 말이야. 허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고집도 여전하겠지. 그 고집이 뭡니까? 다도 안 하고 그냥 처맞아 주는 거. 그런데? 바뀌었을 것 같은데? 역시 괴물이다. 김혜영 형님이 당한 건 우연이 아니야. 하지만 질 순 없다. 오, 맞고? 금방 진 놈. 감히 나를 상대로 끝까지 가드를 안 할 셈인가? 빅딜 넘버 2 권지태. 스스로 왕이 되길 거부하는 남자. 하지만 상대는 헤드급을 초월하는 괴물. 오, 뭐야? 아이키도 아니야? 아, 당한 거였네요.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. 빅딜 넘버원 김기명조차도 어쩌지 못한 괴물을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. 하지만 아무리 괴물이라도 김기명을 망가뜨린 녀석. 그런 버러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. 왜 그래? 이제도 보여줄 건 없나? 내가 권지태에게 다 했잖아. 아우 씨, 어째 힘들더라. 왜 그래? 이제 더 보여줄 건 없나? 생각보다 터프한 녀석이군. 아직도 서 있을 수 있다니. 뭐 그래도 끝이 보이군. 김기명 형님 죄송합니다. 저는 단소도 지키지 못했고 빅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형님만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. 야, 이 정도면 야성 아니야? 어. 지키. 의식을 되찾은 후 그에게 들었던 생각은 오로지 하나. 어떻게 지키든 간에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. 그래서 그는 눈앞에 괴물을 두고 마지막으로 결심한다. 상대를 죽일 각오를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죽일 각오로 싸워야 한다. 아, 옷을 다 벗으니까 막 같이 벗어줘. 나도 많이 지친 상대다. 험한 꼴 보이기 전에 진심으로 해주마. 자, 일단 화려한 전투신이 이어지고. 오! 야, 확실히 힘은 권지태가 장사야. 어, 크기도 크고. 종건을 이래 들고 막 돌리네. 유리파편에다가. 야, 야, 이거 잔인한데? 이건 좀 위험. 오우! 야, 지 혼자 소리 지른다, 이제. 완전 고릴라인데? 아직도 저런 힘이 남아있다니.
근데 정군도 만만치 않아 확실히. 수고했다 권지태. 충분히 만족스러웠어. 이제 그만 끝을 내주마. 끝까지 쓰러질 생각을 안 하는군. 뭐 그래도 더 이상 못 움직이는 걸 보니 마지막 회심의 공격이 전부였나 보군. 나도 지친 상태였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. 새로운 상처를 낼 줄이야. 아, 종건이 말이 진짜 들을 게 많아 얘가. 종건이 진짜 말 너무 많다 사람 자체가. 충성심이라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건가. 가드마 할 줄 알았다면 더 재밌을 텐데 죽일 각오는 봤어도 죽을 각오라니. 그래 알겠다. 네 낭만해졌다. 빅딜과 김기명, 배기는 보류하도록 하지. 김기명의 안전을 약속받고 기절하다. 바로 깼어 근데. 야 맷집이 이때는 확실히 권지태가 더 좋았네. 딱 일어나서 오사시. 딱 낭만 있어. 자기는 안 하고 김기명 막 이러고 있잖아. 형님, 앞으로 상대가 누구든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. 하고. 이랬는데 무용수근데 좋죠? 오케이, 한신호 vs 마테소. 약간은 달 헤드급의 전투죠. 이거 맞아. 안현성이 빅딜을 넘겨줘야겠다. 이야 강서 자갈씨, 어쩐 일이야 니가 전화를 나하고. 언제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치? 당했다. 뭐? 우리 자갈치파가 당했단 말이다. 무슨 소리야, 니네가 당하다니. 신흥 세력이라도 나타났다는 거야? 차라리 신흥 세력이라면 안 창피하지 임마. 고작 한 명이었다. 안현성 왜 저 있습니까? 아니 위에서 엄청 자연스럽게 이러고 있다가 아 이래서 싸우나? 졌구나 안현성. 빅딜 전원 원래 위치로 돌아가.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자신이 없어. 1세대 때처럼 놀아보는 거다. 야 마태수가 선빵을 날렸고 뭐 하는 거냐? 오 확실히 속도가 빨라. 오 이거는 오, 이지훈과 비슷하네. 이지훈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게 아니잖아. 야, 빅딜은 4대 크루 안 해. 끝이나 쓰레기들. 아니 안현석을 떠들고 있니? 선배님 내 공격이 왜다는 건가? 아니 이거 뭐야 야성 아니야? 때렸는데 피가 터져. 아니 유해이 vs 마태수가 약간 인기가 많네. 이거 가대 한번 해볼까요? 아니 이거는 마태수가 이기죠. 저도 솔직히 마태수가 이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상 대결 한번 가볼까요? 류에이 대 마태수 달 헤드. 맞나 류에이 달 헤드. 헤드? 아 그냥 폰방 망 다 끼워봐. 류에이까지 끼워서 폰 방 마 한 류. 오케이 가봅시다. 누구가 될지 가봅시다. 야 폰 1등 2등이 한신호. 류헤이가? 방마를 이겨. 일단 폰이 확실히 인기가 많아. 오 한폰. 방? 아니 방만덕 2퍼 뭐냐? 아유 불쌍해라. 약간 생긴 게 좀 그래서 좀 억까 당한다. 확실히 외지조 세상이다.